한국 프로야구에서 지금까지 홈런을 제일 많이 친 타자는 바로 두산의 이승엽 감독입니다. 그런데 바로 턱 밑까지 왔습니다. SSG의 간판 타자 최정 선수가 이제 개인 통산,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장 홈런을 많이 친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가는 기록을 하나 뽑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56홈런이 저에게는 최고의 홈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50이라는 단어를 그 4년 전에 달성했었고 54호로 끝났기 때문에 너무나 대단한 기록이지만 좀 아쉬운 해였거든요. 이승엽 감독의 467 홈런을 지금 어제 SSG의 최정 선수, 타자 최정 선수가 똑같이 달성을 하면서 이제 홈런 한 개만 치면 우리나라에서 국내 프로에서 홈런 제일 많이 타자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지 SSG 홈구장 외야석부터 지금 관중들이 차고 있다면서요? 외야석이 전석 매진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특히 좌익수 쪽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서 이렇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홈런볼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는 이 야구장에 홈런볼 잡으려고 잠자리채, 뜰채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관중들 많았는데 지금은 반이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잠자리채나 뜰채가 이 다른 선수들이나 관중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홈런성 타구를 쳤는데 뜰채로 잡아버리면 이게 선수 입장에서 엄청난 손해거든요. 이거는 반이 금지고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역사를 쓰는 홈런볼을 잡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손이나 글러브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 예전에 홈런왕 이승엽 선수가 실제로 홈런 칠 때 저 공의 값어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렇게 잠자리채 들고 많이 입장하셨던 분들 많은데 저건 이제 옛날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 최정 선수의 468호 홈런 볼을 얻으면 얼마나 혜택이 있는 겁니까? 지금 신세계 계열사에서 엄청난 혜택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뭐 사인배트라든가 이 선수단 사인이 들어간 대형 로고볼 기본이고요. 뭐 라이브존 시즌권, 그다음에 스프링 캠프 투어 참여권 이런 것들도 주고 이마트 상품권 140만 원, 뭐 커피 1년 무료 이용권, 그다음에 특히 별다방 뭐 이런 데 1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호텔 75만 원짜리 숙박권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그만큼 468번째 홈런 볼을 잡는다고 하면 예. 진짜 대단한 게요. 이게 55호, 이승엽 선수의 55호 홈런볼 잡았는데 그 공이 1억 2,500의 경매에 낙찰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경매 취소가 최종적으로 되긴 했지만 의미 있는 공일수록 잡은 사람이 구단에 넘겨주면서 돌려받는 선물들이 되게 크거든요. 56호 공 같은 경우에는 순금 2kg 공을 제작을 해서 감사의 의미로 구단 측에서 제공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이대호 선수의 9경기 시즌 연속 그 공 홈런볼을 잡은 사람한테 에어컨을 준다고 했는데 이 받은 사람이 성이 차지 않는다라고 해서 볼을 돌려주지 않고 갔다는 썰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구단이나 선수 쪽에서는 공을 회수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하고 싶어 하고 예. 그 의미가 클수록 상품의 이 어떤 알겠습니다. 액수나 이런 것들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최정 선수 홈런 한 방만 더 쏘아 올리면 역대 최다 홈런자가 됩니다.